또 가정에서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인데 의미가 굉장히 큰 장입니다. 이 8장, 9장, 10장이 다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장인데, 8장은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느냐, 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건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9장은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세계 선교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세우시는 장면. 사도 바울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복음이 사도행전 그 이후에 전파된 로마까지 전파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 오게 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이 구원하셔서 세우시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죠. 이건 대적,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 9장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10장은 뭐냐? 10장은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을 만나도 안 되고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러한 편견, 이것이 한 1500년 됐죠. 이 모세 때로부터 한다면 그 편견이 무너지는, 그게 무너져야만 이방인한테 가서 전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우리 나라까지 오게 되는 이런 하나의 그 기회가 된 거죠. 중요한 장이죠. 유대인의 편견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버리게 함으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게 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음으로 함께 갔던 유대인들, 또 참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허락하셨다. 또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걸 보고서 생각이 바뀌는, 이게 이제 10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볼 때나 성경 볼 때 그냥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걸 봐야 제대로 보는 거고 참 의미가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장을 봤을 때 고넬료로 가는 이 백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오늘날 말하면 한 중대장 같은 정도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이 병사인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또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아서, 구제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코넬리아가 부르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평소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살면은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제 누가 보면 일정에도 보면 엘리사벳 또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일상을 경건하게 사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 우리 할 일을 꾸준히 하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재산을 다 팔고 그런 게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삶이 어땠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구원이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정의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느냐 침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령을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아니다. 예,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신 사람과 안 모신 사람,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건 선명하게 다른, 구원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안 받은 사람 천지 차이.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데 성령 받는 게 불이 들어온 거라면 성령 받지 않은 거는 불이 없는 캄캄한 밤. 그러니까 밤과 낮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롭게 경건하게 살면은 때가 되면 주님이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그 부탁하시고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날 써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주님 필요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시는 그런 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이제 먼저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내가 이제 읽지 않고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이게 주잖아요. 본문이 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의 도로 공부하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라가 나왔죠. 이때 그 베드로는 욕바에 와 있습니다. 욕바는 오늘 자파, 오늘 이제 도시 이름이 자파인데 이게 욕바예요. 그 항구 도시인 욕바. 또 거기에서 북쪽으로 한 30마일 올라가면 가이사라, 그것도 이제 해변 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코넬료가 딱 나오지만 이게 베드로와 연관이 있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루따에서 욕바로, 그러니까 가이사라 가까이 주님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코넬료를 만나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생각할지라도 경외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우리 발걸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어디 이사라 그랬다, 전근을 가라 그랬다, 이러저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너희 천부께 허락되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머리카락을 다 해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모른 대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깨닫기도 하시고 못 깨닫기도 하는데, 이게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베드로와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루타에서 요빠로 요빠에서 가이사라를 이렇게 발걸음 점차적으로 인도하시는데,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10장에 이방인을 영접하려면 그의 편견이 희석이 돼야 되는, 내 생각이 이게 옳은가, 우리 생각이 옳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는 동안에 많이 희석이 돼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도 가잖아요. 유대인과 상정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가서 성령 받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9장 마지막 절에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피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뭐 구두를 짓는다든지 혁대를 만든다든지, 유대인의 율법에는 죽은 짐승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져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편견이 희석이 된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참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동안은 이방인들을 차별했는데 차별하지 않은 건 아닌 걸 깨닫고 전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았거나 그렇다면 하지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나, 공자 같은 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구체적인 하나님이 아니지만 인명은 재천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부터 났다. 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전부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공자는 예수님보다 300년 전인가 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만한 걸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얘기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신성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드신 걸 통해서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아는데 죄에 이끌려서 우리의 양심을 무시하고 사는, 그러나 양심을 존중하는 사람은
죄를 덜하게 되고 의의를 행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이렇게 신앙인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제 9시쯤 하는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 9시니까 그냥 오후 3시쯤 됐을 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 했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성경에 대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냉상 것을 소자한테 주어도 그것을 잃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가 행하는 걸 다 보고 계시고 또 좋게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모를 때라도 이렇게 경건하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거죠. 복을 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그러니까 평소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아무런 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시니까 주님이 다 들으시니까 예, 그분 앞에 살 때 그게 경건한 삶이죠. 예, 경건이라는 게 새벽기도 잘 나가고 뭐 주의를 잘 지키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타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게 경건이죠. 경건.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보든지 아마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다 보시니까 우리가 말 판단하시니까 그분 앞에서 정직하면 진짜 정직한 거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 얻도록 하시고 또 그를 영접케 하심으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버리게 하시는 이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 이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이게 지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어느 집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해변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청해라. 이렇게 주소를 다 하는 계시록에 보면 내가 내 어디에 거하는 걸 내가 안다. 그건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주소도 아시고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도 아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가려져 있는 하나도 다 알고 계세요. 저의 그 뜻이 계셔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좋은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이렇게 되네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기를 지도하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 모든 일, 사탄의 역사라도, 부당한 일이라도, 억울한 일이라도 다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허락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 그렇게 받을 때 여유가 있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참전히 받는 주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받는 것이 그냥 사소한 일에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분에 어떻게 행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처신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현 여러분들의 사정 다 아시죠. 이름도 아시고 주소도 아시고 외정 때 그 여러분들 저 유명한 이 그 나이가 되면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흐려져서 생각이 안 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 쓰신 분이 누구죠? 이름? 예? 좀 크게 안 들려요. 안희숙 맞아요. 안희숙 여사 그분이 저 선천이 어디에 그 여학교 교사를 있을 텐데 그 당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천황을 그 신으로 여기고 신사에 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회를 하면은 그쪽을 향해서 경의의 함을 절해야 돼요. 안식에서 안 한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이 있더니 근데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경찰이 체포해가지고 신문 하다가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 받으러 간 사이에 안식에서 도망해요. 그래가지고 평양 어디에 와 있는데 박관준 장로라고 하는 분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평양에 가서 안희숙 여사를 만나가지고 일본 국회에 가서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에 막 한다고 경고를 해라. 안희숙 여사 만나본 적도 없고 주소도 없고 안희숙 여사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박관준 장로님은 하나님 가라앉으시게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가다가 어느 평양에서 어느 집 앞 발걸음 다 멈춘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다고 이제 믿어지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안선생 안선생 불렀어요. 그 안에서는 어머니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형사 온 줄 알고 안식하는 사람 숨기고 이제 그러는데 어머니가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박관진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인데 하나님이 안희숙 여사를 만나보라 그래서 왔습니다. 주님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집을 찾다 집 못 찾을 때 기도하신 경험이 있죠. 찾게 좀 해달라. 찾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안희숙 여사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뭘 사소한 걸 잃어버려도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찾아주세요. 저는 크레딧카드 있죠. 크레딧카드를 비행기에서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크레딧카드를. 머릿속에 기도해서 주님 제 크레딧카드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두 시간인가 지난 후에 스튜어데스가 이 턱을 봐서, 여기가 주인이 누구냐 찾아주더라고요. 딴 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보청기가, 보청기. 식당에 갔다 이게 빠뜨렸는지 이게 빠져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보청기 비싸잖아요. 이게 한 200만 원 가요. 근데 이게 잃어버리면 그 한쪽 잃으면 한 1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없는 거예요, 이게. 집에 와도 없고 찾아도 없고. 주님 똑같이 기도해요. 주님 보청기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날 갔다 식당에 가서 혹시나 그게 떨어졌나 갔는데 거기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누가 밟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주님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면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한 번은 저희 집에 세든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집에 있는데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막 격렬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로서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말리러 나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주님은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데 내가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저들의 마음이 일어난 저 분노를 잔잔케 해주십시오. 파도를 잔잔하신 능력으로 잔잔케 해주십시오. 기도원 하니까요. 웃어요. 부부가 싸우다가. 그 이후로 저는 제 아내의 문제가 있을 때든지 또 다른 문제 있을 때 그런 기도해요.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돌아보시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매사에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절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욕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하루 걸렸네요. 오후에 떠났는지 모르지만 이튿날 도착했으니까 가서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6시면 12시죠. 6시간을 더하면 12시인데 동시에 지금 역사하잖아요. 동시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그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을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었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여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하면은 그럴 수 없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 하면서 하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그러면서 우리 생각대로는 그러니까 뭔가
주님 답게 알고 있지 못한 주님 어떤 분인가 알면 복종하게 되죠. 복종하는 것은 그 불이익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믿는다 하면서 안 믿으니까 입술은 주님하고서 행동은 다른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제 평생에 주님 말씀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 어기면 그것도 괜찮지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형통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을 순종하면 형통해요. 이게 놀란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화가 되고 주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그런 불순종할 때마다 벌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래 참으세요. 옳은 건 아니죠. 이게 반복되면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말씀에 하라고는 하고 하지만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게 신앙생활이고 참 그게 옳다는 거를 그렇게 살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게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이. 고네녀의 종들이 도착할 때, 그 시간에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할 때, 보세요.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네녀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타이밍이 있어, 타이밍. 하면 뜻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일치. 마치 룻이 그 시몬을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냥 발걸음 있는 건데 발걸음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거예요, 보아스. 그때 보아스가 또 오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사실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사람 언어로 우연이라고 그런 거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하는 말은 이게 성경에 주목할 만한 거예요. 여기도 그 마침이 나오잖아요. 마침 고넬리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이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노라 하시니. 보세요. 이 종들은 고넬료가 보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의심치 말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치 모세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과 이렇게 다투는 거 보고 쫓아가서 애굽 사람 쳐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탈로 난 것을 알고서 도망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이렇게 왕궁에 있게 한 것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누가 너희를 우리의 재판장을 삼았냐 그러고 밀쳐내니까 도망갔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구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40년 후가 된 40년. 그래서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양치다가 하루는 40년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때.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예, 때가 안 됐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게. 가부가 뭘 알면 행동할 텐데 그건 없이 그냥 기다려야만 되니까 정말 이 그 가부를 알고 있어 기다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주님 아는 사람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속이 타죠.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세.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안 와요. 하나님 허락해 오는 거기 때문에 당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조절하세요. 상황 조절하시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필요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안식이라는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로서 이 주님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교회에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굉장히 특권이죠. 주님 이런 일이 겨울에는 닥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큰 특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을 이 임의로 주관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시는 분이니까. 여기 성령이 저더러 말씀하시되 투자는 너를 찾으니 같이 가라. 베드로가 내려가 21절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자기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지지를 받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자기 집 안으로 끌어들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대 랍비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요. 이방인 취급을 해서 차 한 잔 대접 안 해요. 아주 냉정해요. 유대인들 그래요. 이방인을 차별해요.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요파에 있는 그 믿음하는 형제죠.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코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코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황이들이 베드로의 번호를 받았으면 좋겠죠. 자기들의 발에 입 맞추고 무릎 꿇고 베드로는 그걸 허락지 않잖아요. 베드로 정말 겸손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내가 이런 걸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나 하태나 무릎 꿇고 발에 밥 맞추고 그런 거지 사람한테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베드로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의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치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놀랍죠. 그러니까 베드로 그냥 행동한 게 아니에요. 이런 환상이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차별한 거거든. 이방 죄인,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방인을 유숙하도록 불러들이고 또 고넬리한테 가고 교제를 하고 29절에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리아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굳이 기도를 하는 때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호련히 하는 말이죠. 호련히 이런 것도 주목할 만한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아주 답답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 때이니까 30만 얻었는데 시장에 그 가게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셔터를 내렸다 올렸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실 운영할 때인데 어느 자매님이 형제님 요즘 고생 많이 하신다는데 제가 도와드리면 안 돼요? 한 자매가 왔던 때에요. 와서 도와준 때였는데 그때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사도행전 읽는데 이제 그날은 9장을 읽었어요. 좀 우리 지난주에 공부 9장 9장 보면 호련히 하늘로서 우리 동행을 둘러 비추는 자라는 말씀 호련히 하늘로서 읽고 나서 자매님한테 주님 자매님 이 호련이 하늘에서 말씀한테 감동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는 이제 월초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해도 월말이 돼야 월급부터 헌금할 텐데 한 달 어떻게 기다리지?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호련이 하늘에서 이게 보여줬으니까 뜻깊게 나한테 들려온 거예요. 그런 간증에서 하나님은 갑자기도 도우시는구나. 세상에 막혀서도 하늘은 열려있구나. 근데 그날 그걸 증명하셨어요. 주님 두 사람 보내셨는데 그때가 75년도니까 그 한 번은 오셔서 35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하고 한 번에 10만원 주고 하는데 그 당시 35만원 10만원 큰 돈이에요. 갑자기 도우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할 때 한 낱말을 가지고도 얘기해요. 만 낱말, 은혜, 하나님, 호련히, 하늘로서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그때에 맞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성전을 들리고 주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참 필요한 거죠. 성 그냥 지식적으로 읽으면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한테 특정한 말씀으로 구절로 가서 말씀하시다는데 그러면 나한테 말씀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뭐 그런 게 많아요. 제 삶에는 그런 염전 삶에도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적절한 말씀. 이게 문맥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네,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한 거죠. 30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의 오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통해서 말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그게 옳은 거잖아요. 이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해도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요, 이 그 강단을 말씀하는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서 참 그때 답답한 때인데 주님은 당나귀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수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갔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준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두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정말 주의 음성이 내 필요하기 때문에 들려주셔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적중하는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 그건 얘기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주라기 교사할 수도 있고 자매님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이 말씀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 또 성령 우리의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세요. 여기 베드로한테 가라. 내가 저들을 보냈다. 한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기한테 적당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많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선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주셨다고 말은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선자가 말한 선자라면서 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거짓 선자다. 그 신명기상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인도하셨던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 같다. 이런 괜찮아요. 그러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거,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과장이 되니 거짓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참 합당한 아름다운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거냐. 그 사람이 그 장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모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실 때도 이 다윗 형제들이 일곱이 있었잖아요. 다윗과 여덟 명인데 다윗은
말째, 막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큰 아들이 왔을 때 그 외모가 참 왕같이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 저가 하나님 택해서 사는 사람인가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사는 것 같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게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야지 주님이 그걸 보고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중심이 정직한 거, 중심이 겸손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 겸손하면 높아지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그런 어리석은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 주님을 높이시는. 그게 겸손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 겸손. 하나님만 순종하는 거. 그 이상의 겸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불순종, 거역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취하게 되네요. 그게 진짜 겸손이죠. 외모로 겸손이 아니고 일부러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이게 세기적인 깨달음입니다. 역사적인 깨달음. 그냥 한 개인의 개인적인 일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구나. 외모를 따라서 대하지 않으시구나. 얼마나 좋아요. 외모를 따른다면 우리한테는 불리한 게 많죠. 하나님이 외모를 따라 대하지 않고 중심을 따라 대하시니까 누구든지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면 주님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 굉장히 중요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래서 고넬료를 이렇게 주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목격자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한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장. 예수님이 함부로 생각하지만 다 앞으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입술로 그분은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재판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산자 죽은 자를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성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자세히 보세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의 죄사함을 받는다 했는데, 이 얘기 쭉 들으면서 그게 다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이 이게 다, 왜냐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 목마른 사람이 물어마시듯이 다 받아지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죄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뭐 구원해달라 뭐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건 아닌데 입술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안 해도 정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말을 제대로 할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 중심을 보시니까 정말 내 궁의를 원하는구나, 내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거 아시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44절 베드로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어? 왜 놀래요?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그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보면서 놀란 거예요. 놀라내지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베드로 가라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주면 그 말이야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는 그 말이오. 세례 주는 사람 자체가 세례 받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세례 주십시오, 세례 주는 게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세례 줄 수, 아무한테 세례 줄 수 없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물러서는 그 말이요. 얘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저 죄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았으면 믿어줘야지, 자꾸 구원받았냐 따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따져봐야 돼. 왜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어려움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예, 교회는 문단속이 하는 뭐냐, 침례를 철저하게 구원받은 안 받는지를 분별한 후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면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땐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구원 주는 사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상담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게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그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민다고 하는 게 의미가 많이 다르니까, 교회 나온 걸 민다고 생각하고 학습받은 것을 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에스라 시대에 그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에 속하니 따지잖아요. 왜냐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떠나서 이방 땅에 있는 동안에 그게 다 흐려졌기 때문에 누가 그 레위인인지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거절했어요. 전에는 그 필요가 없었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동안은 다 아니까. 근데 70년 동안 떠났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이렇게 그 침례하는 할 때는 한 30명쯤에게 침례하면 한 반은 다 거절당했어요. 상처받는 사람, 별 사람이 다 많았죠. 뭐 두 번, 세 번 상담하면서 이제 받게 되는 사람. 근데 요즘은 침례를 잘못 들은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구원을 동정해서 인정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이 이 사람이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냉정하게 할수록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근데 부모들까지도 자기 아이 침례 받기를 원하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의 자녀일수록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이 압력을 간다 그럴까요? 이렇게 자꾸 자기 자녀가 침례 받기를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미사시라고 하는 전도자 형제님이 있는데 자기들이 침례받을 때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옳다 생각을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직 성령을 받아주면 누가 물러서려면 그 말이요.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해서 구원한 사람은 간증 들어오면 술술 나와요. 성령 읽는 거 다 깨달아지니까 성령 읽고서 감동된 걸 술술 이야기하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깨달은 게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지 들은 이야기만 요한복음 5장 24절 이랬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만 인용을 하지 성경 얼마나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감동된 말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게 구원의 확신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형님 그러니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요?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장로가 주거나 사람 전도자가 주거나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점점 흐려져 가요. 철저해야 됩니다. 말세가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이 희석됐다 그럴까요? 희미해졌다 그럴까요? 예, 철저한 게 이렇게 상대방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침례받는 순서 보면 여기는 성령 받고 침례받잖아요. 2장의 유대인들은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지산 받는 거 있겠나요? 거기 사도행전 보면 네 부류의 세례 받는 거 달라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또 요한의 제자들 다 다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2장에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선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마리아는 베드로 요한이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도 19장에 보면 바울에 가서 안수할 때 세례 받고 안수할 때 그 성령을 받는. 근데 이게 10장은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이게 오늘날 크리스도인의 세례의 이게 표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10장은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 배울 바가 참 많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신다. 마지막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한번 열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11절부터 에베소는 이방인들아니 이방.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굉장히 놀란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천국과 지옥, 먼 것처럼 이렇게 멀리 있었던 우리인데 주님의 피로 가까워져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이 없는 저희가 동일한 은혜를 입은,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권세이고 또 동일하게 약속에 참여하는 데고 동일하게 후사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구별이 없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그 계획과도 관계가 있죠. 차별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10장은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구제에 대한 얘기, 제가 그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 몇 장인가요? 169페이지 성교 하나님의 준비, 이런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 성교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앞서서 인도하시는, 이건 이제 증거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구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구제 얼마나 중요한 거냐. 거기에 얘기는 이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도움이 나시면 이것도 말씀을 더 같이 보고 아니면 11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69페이지 선교 하나님의 준비서부터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시는지 그걸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되게 중요해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게 하셔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참 이런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 읽을 때 필요를 따라 말씀해 주셔서 참 주의 음성을 듣고 지나감으로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려오고 이것을 주 예수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